제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는 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붉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단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신약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결혼한 관계, 부부 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배우자가, 결혼을 한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는다면 이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마음을 뺏기고 또 그것을 섬기고 그럴 때에 질투하시고 또 시기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이 지금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간음한 여인입니까? 그 후에 구절들을 보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세상이 주는 정욕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제 원수가 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세상에서 주는 그 정욕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 있는 자신의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또 분노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내가 이제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충실했으니까, 신실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배우자가 이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그 사람과 사랑을 한다면 이 결혼은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 몇 시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충실한 관계, 신실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죄인이고 또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전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온 만큼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빈자리 주인 찾기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태튼 아일랜드 연합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정말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넣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